오늘 승우이 오빠네 가족 모임이 있다. 옷만 갈아입고 바로 글로 갈 끼다. 승우이 오빠네 가족분들한테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곧 결혼 날짜도 잡을 끼다. 안 물어봤는데? 검사님이야말로 쓸데없는지 고마해라. 내 같은 가시나 좋아해 주시는 마음은 눈물나게 고마운데 너무 늦었다. 늦은 건지 빠른 건지는 가봐야 아는 거고. 영화에서 보면 결혼식장 들어가는 신부도 낯가림도 나오고 그러잖아. 왜? 그건 영화고. 가끔은 현실이 더 영화 같기도 하지. 10분 안 지났나? 엄마. 너, 강동석 너, 네가 여기 왜 있어? 어? 네가 여기 왜 있어?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했잖아! 엄마, 이건 와라. 어? 안녕하십니까? 안녕? 네가 감히 나한테 안녕이라고 물어? 네가 나한테 그 짓을 해놓고 안녕이라고 물었어, 이 뻔뻔한 자식아! 엄마, 좀! 이 갈아 마셔도 시원찮을 자식, 이 씹어 먹어도 시원찮을 자식! 내가 이대로 조용히 물러날 줄 알았음. 오산이야, 이 자식아. 네가 뻗어가고 올라가는 거 절대로 그냥 두고 안 봐. 네 바지가랑이라도 붙들고 무슨 수를 썼었든 내가 너 꼭 주저앉히고 밟아버릴 거야. 원래 니들이 살던 내 발 아래 바닥으로 너네 식구들 너 싸그리 전부 다! 엄마! 혜원아! 이 멱살 좀 놔라! 제발! 이성 좀 놓으라고! 이 자식이! 이거 놔! 이거 놔, 이 자식아! 똑지 봤나? 검사님께서 왜 더 이상 오면 안 되는지! 더 가봤자 왜 안 되는지! 10분 됐다. 그만 간다. 저 강동석! 강동석! 이런 나쁜 자식! 너 가만 안 둘 거야! 절대로!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야! 이 나쁜 자식! 나쁜 자식! 넌 뭐야? 그 꼴을 당하고도 저 자식이랑 어울려 다니고 싶니? 정신이 있는 기집애야, 네가! 야!